전체와 전장에 봉화가 켜진 것이 보입니다. 방어군이 봉화를 향해 집결하고 있습니다. 흉벽은 확보하였으나 아직 승리한 건 아닙니다.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요. 투석기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성벽에 악마들이 몰려와 병사들이 투석기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추가 공격으로부터 성벽을 지켜내려면 투석기를 준비해야 해요. 아시겠지만 투석기 정도로 이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안녕하세요. 지민구입니다. 디아블로3 방송을 하는데요. 제가 좀 함부로 깨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서 쌓아놓고 있어요, 아이템을. 오늘은 마법사 정잼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악마와 시체 천일에 우리는 어찌하니? 골고루의 투석기부터 오랜만에 가망이 없어. 오랜만에 경쟁 또 하나요, 마법사를. 블랙홀 역사라고 해야 되나? 마인드가 불렸고. 역사라 확실히 데미지 같아요. 이렇게 센 편은 아닌데. 아이템이 다 옛날 한 4-5년 전 아이템이라 복귀를 잡니다. 저거 이거 스탠다드 모드고요. 시즌 모드 아니에요. 아직 안 되겠군. 이전력이 부족하다. 스탠드, 스탠다드 시즌 캐릭 아니고요. 룸레벨을 해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하고 있어요. 가운데 좀 쪼개줘야 되겠네. 쪼갤 건 쪼개봅시다.
버려야 될까요?
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드 그 퀘스트죠. 정찰병의 보고로는 곧 망할 악마놈들과 몰려온다. 병사들을 지켜야 함. 병사들이 온전히 남아있어야 포대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. 빨리 올려주세요. 갑자기 27% 되니까 하프코어라 섹션도 안 하거든요. 난도가 좀 낮은 게 낫나봐요. 이건 제가 직접 올려야 되는 거 같은데. 다른 사람은 없어요? 다른 거는 다른 사람 돌려주고 내가 돌려야 돼. 돌려라 돌려. 직접 돌려야 돼. 자들의
패스트 모드라 그거 하면 좀 난도가 낮아서 그런가. 난 너무 멋져. 내가 나한테 반항했어. 예,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. 빨리 진행하는 게 목적이라. 포인트를 찍어주면 그만하는데 낮아서 아이템도 안 떨어지고.
디아블로 3 중에 마법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여자 캐릭터. 까지만 잡고 끝내다 보면은